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감사가 빠질 수가 없죠.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쵸? 성도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성 목사님한테 이 막 부탁 듣고 무엇을 간절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내가 있는 대로 생긴 평소의 생활을 내가 마음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자, 함께 간증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신앙 거 뭐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그다지 잘, 그러니까 제 마음 지금처럼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를 주일날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간다 이런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게 있는데 안 했고 그러다가 이 다 건너뛰고 2002년 제가 이 우리 백향목 교회라는 데를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지금 저의 아마 반 너무너무 마르고 아무튼 뭐 그때 이제 부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백향목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제 만남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온 것도 그냥 제가 제 발로 온 건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세상 일에 빠져갖고 세상 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거부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2002년이에요. 정확히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우리 목사님 지금 신망 계시는 그분 오신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도망가고 다시 이제 한 사회 밖으로 이제 막 십몇 년을 살다가 2016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변했어요. 우선 겉으로는 살이 쪘고 또 제가 솔직히 해갖고 이제 다른 세계 그런 세계에서 놀다가 이제 막 그런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슬슬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 다시 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를 들어왔습니다.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직까지 이 갈등이 많았어요. 왔긴 왔지만, 몸은 왔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이 막 바깥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혹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건 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따라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제 교회 2010년도에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았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제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바깥 세상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짓 하고 아마도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우리 제가 약간 제 스토리를 약간 나누는 건데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또 다시 교회에 이제 오게 됐고 지금 하루하루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숙사에도 그렇고 또 여러 제가 아는 분들도 아직까지 좀 그런 세계에 빠져 계신 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같이 인도하면서 같이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길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도 믿고 또 그분들도 함께 저와 같이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마음 소망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하게 됐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은혜 충만한 주일,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